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천 번째 337일째 새벽 기도회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3장 계속해서, 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같이 19절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 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다하셨고 또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에게곧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미타데오와 가나안이 시몬이며 또 가론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아멘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선포의 이 사역의 공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아 열두 제자를 부르는 오늘 이름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름들의 특징들도 이제 다 일일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갈대입니다. 연약한 바람에 날리는 갈대.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세상 풍조에 빠지고 죄의 악한 습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갈대와 반석은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쓰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고, 3년 공생에 동안 베드로의 이름을 계속 불러서 수지자로 삼았는데, 그때는 부를 때, 시몬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으니, 너는 다시 쓰러지는 자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때만 아니라, 불충성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뿐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져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로뎀나무 밑에 그엘리아와 같은 연약할 그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떡과 물을 주십니다. 힘을 내라. 여러분 도망치는 베드로를 비디 디베라,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가 예수님 떠나서는 빈배 타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갔던 고기가 나오면은요, 안 들어갔던 고기, 처음부터 안 들어갔던 고기보다 더 빨리 상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죽으나 사나 예수 안에 있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나왔다,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들락날락거리면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빨리 부패가 되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니 영원히 멸망차야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손에 잡힌 바울의 삶, 주님의 손에 잡힌 요셉의 삶, 베드로의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 붙드신 후에 너는 다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대사도가 될 것이다. 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다 예언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요. 바로 베드로의 길이요. 반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열두 제자 이름이 쭉 나열되는 거예요. 열두를 부르셨으니 16절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대하고또세베드의 아들 야구보, 야구보 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에게곧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했. 이우레의 아들이 뭐냐면요. 이 불벼락 같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성질이 엄청 급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뭡니까? 초대교회 사랑의 사도입니다. 예, 사랑의 사도.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사도들이 이다 세상을 떠날 때도요, 이분은 하나님 끝까지 간직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잘 모시라고. 반모섬에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지만은, 근데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이 널, 예,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늘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딴 얘기를 좀 해달라고 다른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강단에 올렸더니 여러분 세계명을 드립니다. 와, 새로운 말씀을 주는 거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죽어나 사나 사랑입니다. 기독교만 걸음으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려 피와 물을 흘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발을 씻기 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죄악 마귀 권세 이길 힘이 없어요. 원수를 용서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보아넉에 된 보아넉에 우리의 하도로 성질이 급하니까. 요한 너 보아넉에야. 불별하게 아들이야. 예수님이 한번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건 지나서 사마리아 지나서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지름길인데 안 그러면 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둘러 가야 되는 얼마나 뭡니까? 그 직접 관라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탁 바리케이드 쳐놓고 못 가게 유대인이 어디 감히 이쪽을 지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미워했으니 우리도 너희 미워한다고 못 가게 하니까 이 요한 세베드의 아들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난 거예요. 주님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 다 죽여버리십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둘러가자. 온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못 참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며 괴롭히며, 우리의 삶을 그냥 주잔치게 만드는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자에서 막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예. 불같은 성질. 베드로도 성질 급하지만, 이 보안에게 우리의 아들 두 사람은 성질이 더 급한 사람이에요. 잊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성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거예요. 예.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래. 그리고 그짓이 뒤에 보면 쭉 제자들의 이름 나오면서 마지막에 19절을 보세요. 또 가론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를라, 세상에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있나요? 열두 제자 이름에 여러분, 이 사람은 열두 제자에서 빠집니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은 그래요. 가름 유다가 지옥 같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이 어떻게 그가 천당 같겠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지옥 떨어졌다는 거예 예수님 팔고 서성을 배반하고 여러분 예, 돈 받고 팔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열두 제자의그 영광의 자리.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보면, 천국의 영광 세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열두 제자의 이름이, 사도들의 이름이 지키는데, 가론유다는 거기 적힐 뻔했어요. 주님 가장 가까이 하늘에,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뻔했는데, 거기에서 탈락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와 함께 있게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며, 함께 십자가지고, 주와 함께 십자가 지는 자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이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를 판자르라 여러분 그의 일생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 은 그러나 워르게이트 사건으로 지금 우리의 기억에는 뭡니까 그가 얼마나 경제정책을 그 펼치고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이 예,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로, 전략가 대통령으로서는 뛰어난 사람인데, 워러게이트 사건으로 백악관 쫓겨난 대통령, 이렇게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한마디로 딱요야하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미음의 부부, 이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이다. 예,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서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존경하느라, 딱 한마디입니다. 그 일생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나를 위해 복음 전한 나를 위해 목이라도 생명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이다. 그 영광스러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함께 있게 하려고 함께 있으면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요. 그냥 석탄입니다. 시커먼 석탄이 수만 톤이 오그 어마어마한 긴 세월을 갖다가 눌려 갖고 있으면서 보석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 연단 다 거친 후에 내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부위에 잡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17세 소년이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13년을 연단 받더니 다이아몬드, 예. 애국 땅을 통치하는 최고의 실권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드랑 메사가 맺는 거도 여러분, 에스더도 다 그런 하나님이 연단에서 세운 사람이요. 에 주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함께 있게 하며 연단에서 갈고 닦아, 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려고, 큰 그릇되게 하려고, 그, 그양 돼지입니까? 흙을 다, 가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흙을 전부 얘기했잖아요. 어제, 백자토, 청자토, 옹기토, 조용토 여러분, 흙 만드는 그 모든 용도에 따라 흙들이 다 다르다는 걸 저도 또 처음 알았습니다. 뒤져보니까, 연구하니까 요새 뭐 구글에 다 나오잖아요. 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각자 각자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한 그릇으로 설려고, 귀한 나무로 설려고, 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택하는데 이런 그냥 아름드리 나무 굵은 나무 곧은 나무 속이 단단한 나무 이런 나무를 뽑지 그냥 비틀어진 그런 어떤 삐딱한 나무 굽은 나무 이런 걸 모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그리고는 연단하시고 갈고 닦아 그냥 나무를 뽑아가 갖다 세우면요 집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야 돼요 세상 젖줄을 잘라버리고 애석간 잘라버리고, 구원의 확신, 성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성령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를 훈련시키는 3년의 기간이에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본회사. 왜 훈련시켰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외로운 길, 십자가의 길, 눈물의 길, 피흘리는 길, 결국에는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전가다가다 순교의 길 함께 그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의를 위해 싸우는 길이에요. 제확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길 걸어가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길 걸어간 후에 순교한 후에 그들은 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훈련시킨 후에 이젠 보내사 자 마가복음 3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는데 첫 번째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내사라는 말이요 아포스텔로예요 아포스는 급히 텔로 파송하다 주님이 급히 보내는 거예요 급히 전권대사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암행어사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박문수 박문수 암행어사 내가 박씨라서 그 암행어사를 잘 기억합니다 이 박문수 암행어사가요 마패를 갖고 왕이 불렀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쪽에 가서 한번 그 나라 그, 그 고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탐관오리가 있는가 그들을 칭치하 탐관오리는 칭치하고 고을을 잘 다스리는 수령은 상주라 칭찬하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맛 그것은요. 왕이 가는 것과 똑같은 권세를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암행어사 마페가 있는 거예요. 그 박문수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산에서 산적들도 만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혼자 가니까 그러나 그가 마페를딱꺼집어내는 순간 천천초목이 벌벌 떠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 왜 가느냐? 오명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행어사가 가진 마페에 가진 암행 의사와 똑같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 오늘 어디를 가든 어명을 전달하러 주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불렀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는 위트니스 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포스텔로 급히 파송하라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와 같은 암행어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오명을 전하는 신약의 제자 사도들 다 마찬가지. 오늘 성령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이 세상 풍조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화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예, 세상이 악해지고 엄란하고 폐역할수록 불법이 성행할수록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사드랑 메사가 뱉는 것처럼 풀무벌했던저도 나는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권대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 어제 제가 저녁 8시에 어, 제가 이제 부름을 받고 목사님 설교 한번 해 주십시오. 무슨 모임입니까? 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임이 있다는 거요. 예 그리고 강순영 목사님, 강태강 목사님 좀다 그냥 청교도 신앙 이 남가주 성시화를 위해서 다민족 기도회 이런 모든 국가 기도회 날에 앞장서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어떤 분들인데 아 이런 귀한 분들이 저를 설교자로 주 예배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 이름이 뭡니까 이 때는 청교도 신앙 회복 기도회라는 거예요. 아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거 그분들이 어째 우리 일천 번째 나라 살 일천 번째 이 새벽 기도회를 듣고 보고 우리 교회에서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다 이미 들은 거예요. 예, 목사님만한 분이 없습니다. 오셔서 꼭 말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7장에 이 사도 바울이 유라길로 광풍 속에서 276명 다 죽게 생겼어요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지중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 사도 바울이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선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얘기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설 것입니다. 로마에 가는 거그 선교 사명 때문에 나를 살려준다 했는데 나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도 내게 붙여줬다 그랬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을 겁니다. 배는 깨져도 여러분의 생명은 내게 붙여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먹고 마시십시오. 힘을 내서 이제 헤엄쳐가지고 무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생명을 다 살린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어제 그걸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온라인으로 터리는이 새벽 예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한 교회 때문에 이 남가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은 하나의 배와 같아. 남가주, 여러분, 토렌스, 에리, 여러분, 하나의 배와 같아요. 한국땅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배와 같아요. 거기에 윤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국군 통수권자도 있고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하지요. 예. 백성들은 그 안에서 다그 한별 타고 있는 백성들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이 들이닥쳤어.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두달 만에 다 초토화되고 공산화되고 여러분 이제는 대구 부산만 남았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모든 강요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부산의 철양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치 잘못했으면 목사님들은 내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주일 벌어졌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땅을 우리 고국을 미국을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예. 미군 비행기가 오기 나와 있는데 이게 비가 쏟아지면 뜰 수가 없어요. 미군 비행기, 비행기가 떠서 가산 전투에서 융단 폭격을 감행해야 그 개미 떼처럼 메뚜기 떼처럼 내려오는 이공산군을 저지할 텐데, 하나님, 미군 비행기가 뜰수 있게 해달라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적으로 감행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기도 옹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반통강이 남아 그렇게 유지될 수 있고, 세계 경제 12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절대 공산화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맡은 민족을 지금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 비나스처럼엘리야처럼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 고국당, 미국당 마지막 선교의 제상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혈맹 국가가 되어 전 세계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선봉장이 되는 그 선봉장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과 성도들 교회가 있다고요. 이 온라인 예배 나라 살리기 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선봉장 대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이 사명을 갖고 일하는 주의 종들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눈에 불이 납니다. 새벽에 달려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일어나 온라인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 아포스텔로 급히 파송받아 주님이 우리를 파송했어요. 오라 하는 날이 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나의 안위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매 맞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에게 준오명을잘 행하였구나, 잘 지켰구나. 예, 기도 생활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목숨 바쳐 죽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했구나. 칭찬받고 상급 받을 수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고국을 미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호소한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의 불을 붙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누가 보든 안 보든 이 땅에서 박수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어명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겐 어명이 있습니다. 왕의 마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들을 부는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나의 뜻을 잘 전하였구나. 사명 감당했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도 아까운 곳으로 여기지 않겠느라. 이것이 왕의 어명을 받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어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급히 파송한 거예요. 자, 디모데우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 못 얻든. 예.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도 이 말씀을 선파한 후에 이 말씀을 여러분 손가락 전두법이 있잖아요. 카톡으로 하나의 말씀 전파된 이 새벽만 예배 말씀을 여러분 가까운 친척, 친지,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들 여러분 1분, 1분 안에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위대한 전도법입니까? 디모데우서 4장 6절의 바울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사명 다 끝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내가 보니 선한 사움사 왔구나.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켰구나.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주곧 으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날이니라. 이 때는 바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내일 순교를 당하기 순교 당하기 직전의 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선한 사을사와담 담에 속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걸어가는 길이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명을 내가 선포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길 교회에 세우고 피팍받고 고난 받아도 예수만 전했구나. 정말 선한 싸움 싸웠구나.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거짓과 그 싸우고 죄악과 마귀권세와 싸우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므로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선한 싸움 싸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거예요. 세상의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연어 정말 멋있습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우리 딸이 자기 옆에 있는 그집 옆에 개울이 있는데 거기 에 조그만한 폭포가 있대요. 보니까 한 50cm 거기를 연어가 처리되면 올라, 올라온대요. 아주 장관이래요. 올라와가지고 그 조그만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팔딱팔딱 뛰는데 여기저기서 막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막 뛰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걸 아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이야, 멋있다.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건 죽은 거예요. 잠자는 고기예요. 모든 고기가 떠내려가는데 연어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연어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죄악을 이기고, 마귀곤세를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사명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 지금 평등법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예, 악법입니까? 한국에는 차별금지법. 같은 맥락의 악법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무너뜨리려면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평등법 차별 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이거 세상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나와 내 자녀들이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려고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CRT라고 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비판적 인종 이론이 비판적 인종 이건 미국의 모든 문제가 백인들 중심 때문에 일어났대. 이 백인들이 그 백인만 아니라 백인과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이성애자 정상적인 가정을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이성애자들의 가정,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백인 정오 운동이 이제 크리스찬 정오 운동, 이성애자 정오 운동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은 동성애자들 히스패닉 피해층이다. 성소수자들이 피해층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 학교에 가면요, 백인 아이들 세워놓고, 예, 나는 백인입니다. 난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백인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이승의 자들, 정상적인 가정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옛날 그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주아 프로레타이아 이걸 분리해서 그다음에는 나라 뺐습니다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리곤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텍사스에 사시는 이 강순영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자기 동네로 11가정 이사 왔대. 오리곤에서 이사 왔대. 왜냐? 거기에서 이 비판적 인종 이론 이 CRT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텍사스는 그래도 상당히 보금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지 않습니까? 학교, 직장에서 점점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거기다가요, 이들은 1776년에 미국이 이제 독립했다 그런 아니다 그래요. 이들은 1619년에 노예선이 버지니아에 20명이 도착했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 미국은요, 노예선의 흑인들이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악법들이요. 주의회를 이제는 통과했어요. 상원, 상원 의원들, 주 하원 의원을 통과해가지고 상원 의원에 통과하면 이 악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이런 악법들이 시행되고 있고 통과되고 있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내가 듣고 보니까 얼마나 울분이 일어나는지. 초등학교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그 동성애자들 이것은 갖다가 좋은 굿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게, 이게 SB48. 이것을 갖다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성전환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을, 당신은 너는 무슨 성으로 태어났느냐? 어, 남자, 여자. 그것은 네가 태어난 것과 관계없이 네가 무슨 성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그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네가 원하는 대로 성전한 수술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목사님 우리 애들이 갔다 오더니 학교 갔다 오더니 아, 아빠 이런 걸 가르쳐 학문 성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학교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애들 학교 못 보내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이, 이 루트란 교회 학교 이거 빨리 사십시다. 여기 텅텅 비어있는 학교를 우리가 사가지고 목사님 그토록 원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를 진행해 여기 우리 아이들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애들 이제 학교에 손자, 손녀들못 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전환을 갖다가 굿 라이프 스타일이. 예. 동승애를 굿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동경하게 만드는 그런 학교에다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쫓지 아니하고 그설로 올라가는 연어 같은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오히려 우리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로 가는 악한 세상, 악법을 만드는 자를 이기면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순교 신앙, 그들이 미국을 세웠을 때 여러분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그냥 가서 점령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막 하를 할때 미국은 나라를 세운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 고통당하는 나라에 경찰을 보내고 군인을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고 원조를 해줬던 나라예요. 이게 청교도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마지막에 이렇게 믿음의 혈맹 국가가 되어서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건도로 그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어렵고 힘든 나라 도와주고 선교하는 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이 세상의 제약의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점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가는데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미국과 함께 마지막 세계선교의 마지막 제스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전도 왜 보냅니까? 하나님 뜻전하고 복음 전하라고 악한 귀신 쫓아내라고 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빛의, 빛의 사명 등대의 사명 감당하라고 이 사명을 오늘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음명 주님의 뜻을 전파하는 아명의사의 사명 아포스텔로 주님께서 우리를 급히 이 세상에 파송하여 이 어둠 세상에 빛이 되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자 복음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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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나 님 만나 주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오 주님의 시간도 성령의 기름부음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나님이여,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나라 살리길를 번째 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주님이여, 미국 전역, 한국 전역에서 일본에서 아시아의 사부자님이 전 세계에 참하는 그룩한 죄의 종과 성도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야곱의 집에 간구형을 부어 주리라. 기도의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권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통력, 예언, 신유능력,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은사를 쭉 강하게 하옵소서, 능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권세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 마귀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의 고국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니이 하루에 세번 기도의 창을 열고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국땅에서 우리 고국을 향해 대한민국을 향해 기도합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 기도의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대한민국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시고 3 8세니 무너지나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며 38세는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도록 결코 공산화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 아버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맡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영광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도록 주의 종들이 피나서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엘리야처럼 모르드게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이여 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경량 장교연께의 대풍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며 악한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미국과 함께 마지막 믿음의 혈맹국가가 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어명을 이루는 귀한 나라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명의 죽고 사명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온교회와 이 온라인 예배 나라살기를 전번째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 종과 섬기는 교회 비의복을다하시고 지경을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도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복물질의복 건강 평강 승리 천기 한복을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온갖 빛대은사를 주시고 난 질병 불치병이 예배드리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미국땅 오0개 주의 4,300개 한인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에 등대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요, 다민족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어내